안녕하세요. 배룡이 전하는 오늘의 깻나무숲. 잠실에 사는 싹스님의 사연입니다. 처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그날은 새벽에 구상 4성 카이를 뽑은 날이에요. 학교에 가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카이! 카이! 항상 지하철에 자리가 없는데 그날은 웬일로 제 앞사람이 내려서 자리가 난 거예요. 바로 앉았죠. 오늘 운빨이 좋네. 옆에 앉은 직장인 아저씨를 힐끗보니 세븐나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보니 아직 세린이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멋진 카이과 1년간 공들여 키운 덱을 자랑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달을 켰죠. 게임은 하지도 않고 괜히 메인 로비와 영웅탭을 번갈아가며 눌러댔습니다. 아저씨, 내 덱 좀 봐봐요. 하지만 아저씨는 게임에 몰두해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폰 화면을 옆으로 한껏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풀초월 태워 보신 적 없죠? 저의 간절한 속마음이 전달됐는지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현란하게 저의 덱을 뽐냈죠. 왠지 모르게 뿌듯하더군요.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라고 잠실에 쌉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공감가는 사연이네요. 사실 저도 저번에 지하철을 탔는데 옆분이 세나덱 자랑하시더라고요. 혹시 쌉스님인가?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